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자, 오늘도 좀 건방지죠? 직업 특성상 많은 브랜드에서 신상 제품들을 좀 선물로 보내주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은 여자, 저 여자 맞아요. 여자가 운영하는 남자 패션 유튜브 채널이기에 제가 주라기보다는 항상 모델 분들을 주로 제품 사이즈를 받곤 해요. 하지만 가끔 제 사이즈 선물들도 온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새로운 브랜드 탐방을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에서 먼저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미가 요즘 입고 있는 이것저것을 한번 모아봤어요. 자, 그럼 제가 선물 받아서 잘 입고 다니는 것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시작은 입고 있습니다. 저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몬스터 주식회사 문선의 해리 가디건인데 제가 워낙 5번 실루엣 제품들을 좋아하다 보니 남성 사이즈를 전 이렇게 오버하게 입는데 사실 이거 팝업 행사 때 모델 같은 분이 딱 남자 모델분이 걸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원사 자체를 해어리한 원사로 짠 가디건인데 그래서 부피감도 있고 볼륨감도 있고 어깨 깡패 됩니다. 제가 이런 제품들 털 빠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얘는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보셨을 테고 제 친구들은 직접 이걸 입은 저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뭔가 입을 두르고 다닌 느낌이야. 이 컬러의 말고 블랙 레드 버전도 있는데 그건 좀 센 것 같고 이거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청순하게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입고 다닙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새로운 브랜드예요. 루트무브라는 브랜드를 포착했는데 짠! 가끔 혹은 꽤나 자주 등장하는 힙키미. 저는 아직 약간 그런지함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후드 티셔츠, 티셔츠를 보내주셨는데 블랙에서 브라운으로 빠지는 이 워싱 느낌도 좋고 자세히 보시면 안 되나? 아, 이거 또 안 잡히면 나 혼난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디스트로이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그런지한 룩에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굉장히 묵직, 두툼한 후드 집업으로 지금 딱 뭔가 아우터처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고도 크랙 나염 프린팅이어가지고 그 그런지함을 더해줘. 그리고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이렇게 자주 입었던 거는 화이트 컬러감. 요 살짝 곰팡이 핀 듯한 요 워싱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화이트 버전을 자주 입고 있는데 블랙 버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랙된 로고 프린팅이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눌리면은 살짝씩 크랙크랙이 보여요. 원단감도 두껍지 않고 굉장히 오버한 사이즈로 나와서 살짝 그런 느낌이 알죠? 약간 발렌시아가 약간 그런 감성의 코디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탐방 짜릿해.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바지예요. 바지. 굉장히 힙한 느낌의 볼륨감 있는 와이드 실루엣 팬츠. 브랜디드 1701 팬츠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브랜디드에서 진행하는 맥스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 그래서 확실히 통이 여유롭고 사실 바지 질질 끌려. 요거는 신발을 덮어주면서 입어줘야 그 맛이 사는 거거든. 그리고 요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렇게 와이드한 실루엣의 데님을 고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원단감인데 원단감이 좀 빳빳하면 괜히 뚱뚱해 보여요. 나 오버핏 입지만 오버핏만으로도 좀 더 부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더 뚱뚱해 보이면은 결혼 못. 헛소리하지마 임마. 보시면 원단감이 마치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로키 팬츠 브랜디드 로키 팬츠처럼 좀 야들야들 해가지고 요거 정말 야물딱지게 벌렁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팬츠인데 블랙 버전도 있어요. 1702. 워싱감이 너무 잘 빼셨어. 다음에도 팬츠거든요? 아직 브랜디드예요. 기다려봐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주구장창 추천하는 데님 중 하나가 브랜디드 로키 팬츠예요. 데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빳빳한 원단감이 아니라 진짜 추리닝 입는 것처럼 굉장히 야들야들한 원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추천 많이 드리고 누리끼리한 워싱도 예뻐서 추천을 드리는데 그걸 라이트 버전이 나왔어. 1856. 이 제품은 엑스트라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제 기준에 와이드하긴 하지만 앞서 보신 그런 막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데일리로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로키 팬츠가 단종될까봐 제가 두 개 미리 쟁여놨거든요. 이 제품도 아마 마찬가지로 쟁여놓을 아이템 아닐까 싶네요. 스토커즈. 이 컨텐츠 쉽지 않네요. 다음은 서스테인의 자카드 롱슬립입니다. 저희 팀원들 모두 여름에 반팔 티셔츠 요 띠 두른 버전을 굉장히 잘 입었었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셨는지 저희 팀원들 모두 선물해 주셨어요. 롱슬립으로 나온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숄더 라인을 이렇게 쭉 따라서 자카드 요런 에스닉한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 그냥 기본 롱슬리브는 뭔가 돈 주고 사기는 아까워. 아 왠지 그냥 그래. 그럼 요런 거 하나 쟁여놓으시면 에스닉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빈티지한 워싱, 물 빠진 데님 그런 거랑 요즘 매칭해서 잘 입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여자 사이즈도 나왔더라고, 0 사이즈. 근데 말이죠?
저는 헐렁한 게 좋아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라퍼리즈 신상입니다. 네, 이미 벌써 많이 신었어요. 올드머니로 클래식 미니멀이 다시 좀 강세잖아요. 그런 룩에 매칭하면 좋을 블랙 레더 스니커즈를 찾고 있었는데 딱이에요. 이미 제가 247 셋업 코디를 할 때 주구장창 사용했을 만큼 이 제품은 그냥 기본템으로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 깔끔해요. 특이점 없이 굉장히 그냥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라퍼리즈에서 가방도 나왔어요. 신발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가방도 하시네. 엄청 동글동글 곡선이 굉장히 예쁜 쉐입감. 꽃봉오리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는데 저는 그냥 찰떡이잖아? 제가 워낙 캐주얼한 느낌의 옷을 자주 입다 보니까 요즘 출퇴근할 때 필수템입니다.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지. 보부상 느낌으로 딱. 나일론 재질이라서 뭔가 때탈 걱정도 없어가지고 사실 이거 그라퍼리즈 대표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막 바닥에다 이렇게 막 놓고 하기 좋더라고요. 스토커즈. 다음도 슈즈인데요. 제가 새로운 브랜드 탐방할 때 다뤘던 브랜드예요. 짜잔. 소유레슈어. 엄청 청개하고 볼드한 쉐입감의 슈즈라서 이런 볼드한 쉐입의 가죽 슈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브랜드. 앞쪽으로 코가 좀 더 볼드한 스타일에 이 초승달 느낌으로 실버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봤을 때 만족감이 높은 슈즈랍니다. 그리고 이 슈즈가 신고 벗기 편했던 이유는 벨크로로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슈즈를 이렇게 와방 와이드한 이렇게 신발 덮어주는 느낌의 팬츠와 함께 매칭을 해서 좀 힙 하게 신고 댕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좋은 점이 굽이 5.5cm예요. 아, 드디어 내가 170을 넘어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슈즈를 제가 좀 기세 보여야 하는 날, 예를 들면 저희 대학교 쌤마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 그런 날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기세! 나 세다! 야! 스토커즈. 자,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 제품 그리고 제가 자주 다뤘던 브랜드의 신상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당탕탕 키미의 이것저것 요거 영상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 영상으로 궁금하셨던 브랜드 제품 혹은 아, 키미 쟤는 또 저런 것도 있는구나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자, 그러면 저는 또 어느 정도 제품들이 모이면 키미의 이것저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 남자 브랜드지만 다 찰떡이잖아. 아이고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